오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하루의 시간을 정말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매일매일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5시에 그 알람이 울리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5시에 이제 눈을 뜨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침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마침 왜 책 읽어주시는 분 있잖아요. 책 읽어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책 읽어주시는 것 중에서 정원 목사님이 적으신 책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정원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젊은 목사님이신데 몸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주님과 굉장히 깊은 릴레이션십으로 지내시다가 이단 소리도 많이 듣고 하셨는데 진짜 그분처럼 진실한 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그 책 내용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래서 굉장히 젊은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그러나 그분이 남기신 그 책은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마침 오늘 그 책 읽어주시는 그분이 오늘 그거를 읽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내용이 뭐냐면은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건 안 적어놨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쫙 사람들 많이 타가지고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허름하게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저희들 남가주에 살았어요. 남가주에 살면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 당시 오사가님은 전도사님이었고 또 퓨러에서 그때 어디서 공부했지? 아무튼 공부하고 있을 때고 저는 아파트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보통 한국에서 금방 와가 매니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사시는 분이 매니저 사시는 동이 한 40개 여동이 있었는데 미국에 몇 년 살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1년 살았는데 1년 살았다니까 그 한국 그 주민들이 뭐 자기들은 미국에 수십 년 살았는데 무슨 1년 만에 와가 매니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매니저를 하고 오사가님이 이제 공부하는 것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때 정말로 허름하게 생기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남편은 너무 술을 드시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 머신을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재봉틀로 그 아이들을 둘이를 남자애 하나 여자애 이렇게 키우셨는데 엄마가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이게 재봉틀을 밟고 남편은 없고 하니까 제가 매니저 하면서 우리 집 애들이 나이가 훨씬 어리고 걔들이 한 두세 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고 와가지고 제가 계속 공부를 가르쳤어요. 큰아들 공부 가르칠 때 막내는 작았고 그래서 제가 매니저를 한 8년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매니저를 8년 하면서 걔들을 오랫동안 돌봐줬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간에 그 막내 딸은 법대를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옆쪽 편에서 법대를 가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게 참.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냐면 저는 그때 전도사 사모였고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아침부터 시작해가 저녁까지 그냥 키는 자그만하고 아주 왜소하고 그러신 분이 그 어려운데 수요 예배 꼭 가고 그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키가 작은데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작은 근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이 이렇게 보면 그분은 굉장히 미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고 햇빛 하나 안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밝기만 하고 그 먼지 나는 데서 애 가르친다고.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이분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남편을 제대로 만났으면
참 남편이 이 피아노를 잘 치면서 막 술집에서 피아노도 치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자녀들을 못 돌보고 부인을 못 돌보였어. 그래서 여인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이 그 잘 이렇게 돌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이그노를 해가지고 부인들이 고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됐다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시가 사가님 이 영상 같은 거 부흥회 같은 것도 하고 찬양 인도하는 제 영상이 몇 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댓글을 다셨더라고. 그러니까 헤어졌어. 그때만 해도 그 31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착하셨던 사모님 찬양을 들으니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저 오미 엄마예요. 하면서 그렇게 댓글을 착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그 당시 사모였으니까 늘 착하셨던 사모님 찬양 인도하신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모님들만 제시카 사가님 모시고 저희들이 오사가님도 계셨고 다른 목사님도 계셨고 저도 있고 그래서 어떤 캘리포니아에서 말리부 비치 그 캐년에서 우리가 LA 쪽에 사모님하고 여자 목사님들만 모셔가지고 우리가 부흥회 한 적이 있거든요. 2박 3일인가?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집사님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사모님들이 오시는 거지만 그래서 그분은 또 운전도 그렇고 그래서 또 한 사모님이 직접 가가 모시고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뵀는데도 시간이 한 20년 벌써 2017년도에 뵀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25년 만에 뵀는데도 스틸 왜소하시고 몸도 약하시고 그런데도 그 영이 살아있어요. 그 영이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너무 멋있고 막 육신적으로는 그런 사람 있고 너무나 볼 때 왜소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주님을 얼굴은 못 봤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그 발모습을 주님 보이셨는데 그 주님 발에 그 못자국이 크게 뚫려 있는 그래서 이분이 나는 그분이 그림을 그리 잘 그린지 몰랐는데 그 못자국이 난 이 발 모양을 저한테 그리셔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 앞에 서면 제가 작아졌어요. 아, 집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더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훨씬 영적으로 훨씬 던든하시고 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오직 제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 어려운 생활에서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이 큰 대형교회의 사모님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왜소하게 생기고 좀 초라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그 고속버스에서 주여 와 하면서 막 소리를 내가지고 주여 막 기도를 해가지고 사모님이 너무 속상했대요. 아, 저 사람 진짜 이 고속버스 안에서 무슨 믿는 사람 이거 쪽 다 팔린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왜소하게 생긴 사람이 싫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주머니가 고속버스가 달리는데 그 아주머니가 탁 오더니만 운전기사님 빨리 여기 차를 좀 세워주세요. 나는 일단 내려야 되겠어 할게요. 운전기사가 완전히 미친 또라이가 그러시잖아요. 여보시오 여기가 무슨 동네 버스인 줄 알아요? 이거 고속버스예요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또 할 수 없이 또 돌아가가지고 또 주여 그러면서 또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경질 난 거야. 저희 이상한 여자가 왜 저렇게 여기가 교회냐? 왜 지 멋대로 여기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한번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짐을 딱 들고는 막 앞으로 가더니 아저씨 나 여기서 내려야 된다니까요. 연설을 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세게 하니까 아저씨가 막 신경질 나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끼익 하면서 내리시오
그 아주머니가 짐을 들고 내려서 그러나 속을 그 큰 대형교회 그 사모님 아 이게 진짜 이거 아 하면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그 이 고속버스 가다가 약간 절벽 쪽으로 이 미끄러져 가지고 버스가 뒹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쳤대요. 그렇게 사모님은 많이 다친 건 아닌데 다치셨고, 근데 사모님이 몸이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다쳤대, 마음이. 그러면서 사모님이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어쩌면 저도 이렇게 주님을 평생 사귄, 주님을 섬긴 주의 종의 부인, 사모로서 내가 수십 년 있었는데 어떻게 제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 그 여자분에게는 말씀하셔서 그 여자분은 내리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응? 그곳에 있게 했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그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그런데 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다. 문제가 말하지 않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할 때 채널을 제대로 못 맞추면, 라디오 채널 못 맞춤이 아니면 찌지지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채널을 딱 맞추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앞에 있는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채널을. 그런데 우리가 어제 제가 그라지 안에 우리 딸이 학교 다닐 때 타고 다니라고 그 바이시클을 자전거를 사줬는데 이 녀석이 숫자가 4개 되는 그 바이시클을 그 넘버로 해놨는데 무슨 넘버인지 몰라가지고 그 두꺼운 게 자를 수도 없고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일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를 자르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관님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 너무 기가 없었죠. 걔가 뭡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넘버가 4개가 있으면은 000, 000 만들고 1부터 1, 2, 3, 4, 5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이 되면은 2를 바꾸고 뭐 11, 12, 13, 14 그리고 21, 22 그래가 9999까지 하면은 넘버 하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되긴 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틀림없이 된대.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천까지 하고 한번 하고는 땡기고 한번 하고 땡겨. 제가 어제 1000번을 했어요. 근데 1000번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8000번이 남았습니다. 그거 하나 하려 해도 20불짜리 그거 하나 3번 하려고 해도 만 번을 땡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제 1000번 하고 나니까 온 손마디가 다 아프고 계속 땡겼으니까 여기가 우리한 거예요. 야, 이거 만 번까지 갔으면, 근데 그분이 만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번호를 한 번씩 돌리면 하면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다가 figure out 해보니까 아, 이게 만 번을 가야 되는구나. 만 번 가니까 안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 있을 거라고 하면 다 안 갈라 그럴 거예요. 다 저 못 가요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만큼만 가면 된다 하니까 쫄쫄쫄 가서 그만큼 기도하고 너 거기 갔지? 저만큼만 기도하면 돼. 또 갔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예언 좋아하지 말라고. 예언 듣고 나면은 하나도 안 하고 이거 만 번 돌리면 9999번 돌리면 열립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돌릴 수 않고 나는 벌써 알았다는 지식으로 다 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포기해서 1000번 하고 포기했는데 오늘 제 생각에 아침 눈을 떴는데 하루에 1000번 하면은 열흘이면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해도 해도 안 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 여자분이 그 흐름하게 생겼어. 제가 그 저는 우리 아파트에 살던 그 여집사님이 주님의 그 발자국 발에 못자국을 봤다는 말을 한 번도 제가 그래서 8년 동안 할 때 한 번도 말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그 믿음을 갖고 있다가 25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그 발 모양, 크 찍힌 발 모양을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다면서 그분이 그림을 그려가 딱 보여주시는데 주님,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말씀 전하고 뭐 잘났다고 뭐 사관이라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도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해진 이 미천하게 생긴 이분은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누가 더 주님 보호자 앞에 가까이 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직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 나오셨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이 정원 목사님이 사회 갈 때 돈이 너무 없는데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정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미리 다 주시면 얼마나 좋네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돈을 주셨으니까 나는 마음 편안하게 살리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영이 썩어보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영이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매번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이 받아가 편안하게 가는 것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기를 낳을 그때에 병원비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찾아와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인데 이것이 필요하면 사용하시라고 해요. 그 돈 가지고 애 병원 놓는데 갔더니만 남는 돈이 3천 원이 남았대요. 그리고도 그랬대요. 하나님 저는 그 부인이 사모님이 우유가 그렇게 밀크가 많이 안 나오니까 분유를 살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애가 자랄 동안에 내가 분유를 네 돈으로 사지 않게 아니라 근데도 분유는 없어. 애는 배가 고파.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면 교인이 또 집을 오면은 꼭 손에 분유를 들고 오더래요. 또 그 다음 사람 또 자기가 분유가 필요하다 말을 안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꼭 손에는 분유를 갖고 온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쌓아진 분유가 마켓에 있는 분유보다 더 많았다. 근데 그 분유가 한 사람이 꽉 실어가지고 딱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 떨어질만 하면 한 사람이 또 갖고 오고 떨어질만 하면 한 사람이 또 갖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는 금방 눈에 안 된다 할 자도 가장 필요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의 간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음을 깰 때 손으로 깨는 사람도 없고 망치로 들고 깨는 자지 않잖아요. 얼음을 깰 때 어떻게 깹니까? 옛날 우리 얼음 깰 때 바늘을 탁 대고 톡톡톡톡톡. 우리가 큰 얼음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늘을 대고 망치로 탕탕탕탕 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 두꺼웠던 얼음이 도무지 발로 차고 막 망치라고 뭐로 하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그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것. 그렇다고 바늘만 하나 딱 세워놓고 몇 번 두드리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에이씨 포기하자. 그것이 아니고 그냥 눈만 뜨면 교회 나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셔요. 하시면은 계속 이것이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결국 막혀있는 그것이 쫙 하고 갈라지고 또 한 번만 두드리면 됩니까? 옛날에 아이스 먹을 때만 한 번만 깨요. 또 작아진 것 또 그 다음 작아진 것 또
그럴 때 과일 화채할 때 얼음이 우리한테 탁 들어와서 맛있게 탁 얼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셔서 계속적으로 망치로 그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바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 믿음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방언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원해요. 근데 방언을 받고 나면은 그 더 이상 나는 기도, 방언 받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금요일 날 정가영 자매 방언 받기를 그렇게 원해서 제가 그 2개월 전입니까? 그때 권사님도 계셨나요? 방언을 드디어 받았잖아요. 자기 평생의 방언 기도를 원했는데 방언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받았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 응답 받았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 박 집사님 방언을 받았어요. 2년 전에 방언을 받고는 우리 교회를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는 다시 오셨지만, 그리고 처음 다시 오셔가 금요 기도회 때 다시 또 우리 방언 기도하자. 그때 방언 기도 했거든요. 근데 조카가 한국에서 와서. 그래서 아무래도 조카 때문에 어딜 다녀야 되겠대. 기도일 못 오시겠대. 그리고 지금 봐요. 방언 기도가 끊어졌어요. 황자래포 교님 어제 방언 기도 받으셨으면 오늘 나오셔야 되잖아. 어떤 상황이든지. 안 나오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정말로 원해도 그 응답이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 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쓰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고 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았다 그게 내 인생이 끝이 아니고 응답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더 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방언 하나님 안 주시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걸 눈을 응답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그냥 거기서부터 떨어져 버리는 거. 물론 황자의 부견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하루가 지났는데 그럼 방언 기도를 더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볼 게 아니라 남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도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만 그렇게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게 이루어지면 이제 기도해 안 나와요. 이종수 집사님만 보세요. 1년 동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근데 기도 딱 응답되니까 교회를 나가시고 결혼하지 않아 하시고 부부로 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생활 가운데 들어가시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하루에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뭐 1년을 볼 필요도 없고 한 달을 볼 필요도 없고 하루를 내가 한 달 동안 또 아니고 하루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그거를 보면 내가 지금 내 영이 내 필요한 것만 간구하고 졸고 있나 아니면 깨어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여기 기도회 하고는 집에 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어떻게 시간을 많이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어떻게라도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에서 깨어서 있지 않으면은 쉽게 하루가 그냥 금방 가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누추하게 생겼던 그 여자분,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
고속버스에서 주여 그 음성을 들어가지고 주여 기도하고 결국에는 욕을 얻어먹어도 차를 세우고 나가듯이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나. 그냥 새벽 기도에 온다고 그냥 마음에 그냥 용기를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나는 뭐 새벽 기도에 가는데 뭐 그 다음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날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넓은 길로 가서 그 넓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애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마다 이불은 우리 저녁에서 이불은 우리에게 포근함을 주지만 아침에 이불은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좁은 문, 협착한 길, 참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운 길도 기쁨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이용숙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생신을 맞으신 윤용란 집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라한 여인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위대한 그 여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부교님도 황부교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제 방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방언을 받자마자 들어가는 그 의심마귀, 방언을 받자마자 방해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딸 가운데서 묶임 받고 물러갈 치어다. 아버지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그 딸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셔서 방언을 시작했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지 않냐고 오직 주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